와, 이 렉의 주범들. 이거 싹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진짜 렉의 주범들입니다. 컴퓨터 AI, 주둔군 배치. 이거 진짜. 렉 정말 심하거든요, 이거. 아따, 그냥. 한번 걸려? 약간 버퍼 있고. 그래? 아, 보자. 트위치는 괜찮다니까 놔두고. 유튜브는 원래 설정 돌려야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렉이 심하면 뭐, 채팅 좀 고객님, 느리더라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롤백 시켜야지, 뭐. 오케이, 산다 빼고. 아유, 동수님 반갑습니다. 자, 보자. 이제는 우리가 끝을 내야 할 시간. 와, 잠 봐봐. 저 미쳤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흑표 그냥 다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아, 크롬 에바네. 아, 크롬이었구나. 해골을 좀 없애야 되나? 크롬이, 아, 자원이 다 많은데 크롬이 너무 없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밀면 돼요. 연구도 이제 뭐다 했고. 다 같이 소리 질러 아시안 게임 우승 가자. 아시안 게임 어떻게 되는데? 아시안 게임 뭐잘 되고 있나 요즘? 경기장 뭐 후졌다고 사람들 되게 욕하던데. 이제 세력 추방시키고 하나씩 밀 겁니다. 잠깐, 유튜브 방송 설정을. 아, 껐다 켜야 되는데, 설정 바꾸려면. 야, 유튜브 근데 볼만은 하지. 아예 못 보는 거 아니지? 옵션 내가 바꾸려면 이거 방송 꺼야 돼가지고. 일단은. 렉 그렇게 안 심하면, 그냥 할게. 가끔 가다 한번 걸린 정도라고? 오케이. 아, 맞다. 이거 미국 마무리하기 전이라 가지고 군대가 다 뒤에 있구나. 근데 부르봉 이거 뭐 그냥 밀면 안 되나? 이 독일 땅이거든. 아, 한국 이겼어? 오케이. 와, 독일 근데 이거 세지 않나? 야, 독일 사단이 580개야. 와, 나 독일이. 내가 너무 잘 키웠는데? 독일 큰거 보소. 사단 더 뽑아야겠다, 이거. 야, 큰일 났네. 사단 100개? 100개? 윤동수님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5만원 갑니다. 아유, 동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뭐 여친 생기셨나? 아유, 정말 동수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트 받으시고요. 5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예, 큰돈인데 무슨 또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후원을 빵빵하게 하십니까 또. 아, 그럼 황상이고? 아니, 뭔 일인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뭐, 직급이 오르셨나? 땅이 많아서 근데 좀 밀기 골치 아프네. 근데 공군 뭐 깔고, 지금 탱크도 흑표 나오고 있으니까, 편제 넣어버리면 뚫릴 것 같진 않고,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배치하겠다. 해안 봉쇄하고. 지금 보자. 독일 땅이. 바다 막아버리면 나갈 데가 없지, 얘네가. 아, 이렇게 막아버려야겠네. 오케이. 아, 근데 내가 사단을 좀더 뽑으면 돼.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인력도. 이제 10%?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냥 독일 군대를 좀 퍼지게 만들어서 밀어버리는 게더 편할 것 같아. 기반 이거 개발 좀 들어가고요. 아, 좀 귀찮긴 하겠네, 이거. 배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아, 말레이시아전 2시간 반 나왔다고? 다음 주까지 비밀이에요? 아니, 기분 좋은 일이 뭐길래. 아, 터키부터 밀고? 그럴까? 터키부터 마무리를 해버릴까? 터키 사단이 뭐야, 34개밖에 없네? 오케이, 그러면, 저 뭐야, 터키부터 일단 박살내고, 군대 뽑을 동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해군 배치부터 먼저 하자. 독일 봉쇄 가겠습니다, 이거. 독일 해군이 좀 커져 있나? 얘네 다 갈려있을 텐데. 해군도 없어. 이거 그러면 끝났다. 배그치킨이요? 배그는 왜? 이거는, 그냥 해상 봉쇄를 해버리면 아주 달달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해안 다 막아버리고요. 독일의 해군이 아예 남아있지가 않네. 다 터져가지고. 이거는 연합국이 잘했네. 독일 육군은 되게 많은데, 쟤네가 해군이 씨가 말라가지고, 엄청 편한걸? 이미 끝났어. 독일 뭐, 사단 좀 많긴 한데, 많아봤자죠, 뭐. 자기들이 뭐 아무리 많아봤자. 자, 이거 아예 꼼꼼하게 막아야 돼. 못 튀어나오게. 이또 내가 사육당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지금 흑표 아주 생산 잘하고 있습니다. 터키만 밀어버리면 크롬은 안전하지 않을까? 부족하면 쿠바까지 또 밀고. 알람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네. 알람이 이게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알람이 잘안 가요. 자, 스페인 후방이 또 상륙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막아버리고. 그다음 북유럽도 막아야겠네. 이게 강대국의 위험인가? 미국이 딱 이런 느낌이겠지? 해안 다 먹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전쟁하고. 이런 느낌 언제 느껴보냐? 이 세계 정복 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아, 맞다. 공기지 좀 박아야 돼. 이거 공군도 다 배치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공중전 하기 쉽게 공군 기지도 이거 말렵자리 몇개 박아두고. 오케이. 원자로도 지금 한 23개. 근데 핵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핵쏠 일이 있나? 청군보드 그거 스팀 창장바닥에서 하셔야 됩니다. 마켓인가? 마켓이라긴 좀 그런데. 스팀 창장마당. 네. 거기서, 플레이미 그거.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영어를 잘 기억을 못해서. 저기 적어주시네요. 저거 딱 치고. 그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배치되나? 치트로 먹었어. 미국 캐나다를. 아, 수송선 좀 부족하네. 400척? 오케이, 뽑고. 한 번에 사단 140개 뽑았네. 하긴 집단군 한 개로는 좀 부족하긴 하지. 자, 홍삭 장군. 와, 사 너무 많나? 무타구치 레냐. 오케이, 레냐 써야 되고.
아, 버퍼가 좀 있어? 이게 설정을 바꿨더만 버퍼가 좀 심하나 보네. 찌찌퐁이래. 아, 맞다. 시바스 구출해야 되는데, 터키 밀면 시바스 나오죠? 아, 장군 시바스면 되겠다. 아, 맞네. 우리 시바스를 구출해야 되는구만. 터키 밉시다. 터키에 시바스가 살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구출해가지고. 친히 레냐를 보내가지고, 시바스 구출하고요. 터키부터 잡아야 될것 같다. 크롬이랑 이런 거좀 따오려면. 세력 추방시키고요. 좀 잔인하지만. 잠깐, 이거, 정전, 제한이 저게. 인찬이 반갑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출한다고? 보급 안 돼, 저기. 아, 여기가 또 보급이 안 되는구만. 근데 빼야 되나? 정전이 이거 언제까지요? 47년 7월 6일? 아, 뭐 좀만 더 기다리면 되네. 롤펀이 받았고요. 군대가 근데 생각보다 좀 많네. 딴데 옮겨줘야겠다. 군대가 너무 많아서 좀 빼줘야겠어. 한 번에 100개 뽑았거든요, 지금. 냥이네님 받았고요. 1년 됐다고? 군대 갔다 오셨나? 와, 공장이 지금 900개라. 이거 완전 개꿀이네. 기반 다 지었고요. 레이더 기지도 이제 좀 박아주면서 독일 아예 포위하겠습니다. 영국 본토에도 박아주고 덴마크, 그 다음에 벨기에 쪽, 그 다음에 루마니아 쪽. 아, 이거 센터를 박을 필요 없다. 이거 박으면 도와준 거네. 국경지대 레이더 기지 싹다 박아주시고. 네, 영화 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향연수 갔다 오셨다고? 1년 만이야? 일단 돌아오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윤동수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방송이랑 뭐야? 관계없지만 우리 대표 고인물 시바스님이 블랙아이스를 중도 포기하시다니. 그걸로 증명된 거죠. 저는 고인물이 아니고 홀인입니다. 홀인이. 아, 내가 얼마나 이거 청정수인데. 그러니까 포기했지. 제가 홀인이라서. 블랙아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더라고. 난이도가 너무 하대했습니다. 석유, 야, 뭐 석유냐. 석유 정도면 저 블랙아이스 모드는 그냥 깨줘야지. 저는 거의 그 산골짜기. 그 산골짜기 뭐라 해야 되지? 아주 깨끗한. 그 산에 이렇게 또르르 내려오는 물 있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항공기 좀 정리해야겠다. 이거 너무. 윤동수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바스님이 청정수면 포기 안 하고 하고 있는 99시간 청정수 후린이 울어요. 바로 당신이 고인물이죠. 아예 동생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이, 5,000원 감사합니다. 루마니아 밀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터키가? 터키 군대가 34개밖에 없어. 터키 본토 밀면 끝나긴 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밀고 있거든? 아마 공군 배치하면 잘 밀릴 겁니다. 아, 하여튼 동순이 예인 후원 정말 감사하고요.
원래 풀탐이 적을수록 고인물입니다. 그 맞는 말이야, 진짜. 원래 게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거는, 레알입니다. 아, 이거 진짜 비행기 이런 거, 뺏어오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지저분한데, 이런 거 좀, 옵션 좀 만들어두지. 받을 수 있고 없고.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어차피, 구형들이랑. 공군 배치할 때 그냥 귀찮기만 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보자, 헥터. 풀탐 34시간이라고? 보자, 와일드캣, 헬캣. F-35는 놔두고. 한재 근접. 이게 좀 됐나? 아, 4개밖에 없어야 돼. 4개 다 필요 없어. 아, 이거 겁나 많네. 이거 근데 국가 이거 멸망시키면 또 이거 새로 찰 텐데. 우흠을 한 개구리가. 아, 이것. 아, 저 쌓인 거 봐봐, 이 재고프. 자동 삭제 안 되나? 보자, 터키스. 내 인력이 갈리고 있는 느낌인데? 호이는 솔직히, 그 재능보다는 좀 끈기라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야 돼. 그냥 꾸준히 하면 익숙해지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 익숙해지는 단계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그 초반에 문턱 요거만 딱 넓혀주면 그다음부터 할 만하거든. 워게임 레드래곤도 비슷하고요. 처음엔 어려운데 좀만 이제 캠페인 몇개 깨다 보면 갑자기 난이도가 급 쉬워져. 저도 처음에 워게임 레드래곤 그거 어려서 접었었는데 그냥 한번 날 잡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 깼잖아, 또 캠페인 많은 거. 지금 난이도 쉬운 거 2개 남았나? 3개 남았는데 참다 보면 다 됩니다. 아따, 터키 시원시원하구만. 여기 터키 이 정도면 뭐 독일도 그냥 비슷하게 밀리겠네. 탱크 얼마 있죠? 13,000대 탱크도 되겠는데. 아, 디시전. 자, 지금 현대식 전차를 넣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2,000대 부족. 좀만 더 생각하면 될것 같고. 터키 밀고 갈게. 사건은 결정. 따라따라따. 나이스. 이제 크롬이 넘쳐날 겁니다. 시바스 나오나? 시바. 레날 지역 떴다. 에델바이스 맞고요. 시바스에서 찾아낸 시바스. 우리는 터키의 한 지역인 시바스에서 우리와 동시간대에서 메이드 인온한 손사랑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동시간대에서 온한 민간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민간인은 자신은 알수 없는 힘이여 순간 이동을 해왔으며 자신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스트리머라고 소개했습니다. 야, 이거 외국, 야, 외국 사람들이 이거 모드 하다 보면 이거 볼거 아니야. 이거 영어로 번역되면 외국인들 존나 웃겠네. 자, 믿을 수 없는 유즈엘델바이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인 것 같지만 그의 옷차림과 말을 보아하니 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시간여행을 해온 다른 스트리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민간인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시바스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추적하고요. 이 독입이라 돼. 잠깐만, 장군을... 오, 시바스가 평범한데? 3렙에다가 기술 다 3333. 바로 원수. 원수로 가겠습니다. 내 캐릭터니까 세게 만들어야겠다. 원수 만들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최병덕 트라이닝 나오면 바로 넣으면 되겠는데? 근데 독일이면 이미 전쟁이 끝나긴 할텐데. 잠깐만, 사단 이거 배분 좀 다시 하고요. 셋, 넷, 다섯. 레냐도 이게 이스터에그입니다. 네. 터키, 뭐 인도, 독 이렇게 먹으면 숨겨진 장군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산 두 개는 그냥 제거해야겠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력 좀 늘려야 돼. 지금 독이랑 싸우려면 인력 예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살짝 부족하거든. 됐다.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개 남았죠. 스펙이 그렇게 높진 않아 솔직히. 적당한 스펙인데. 뭐 엄청 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적당하네요. 네. 어디? 인력이 어디 갈렸어? 독일? 독일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아직? 독일 270만이야. 해군도 얘네 지금 뽑고 있고요. 공장 많다 보니까. 이거 잠깐 배치할 데가 많네. 부르봉 이쪽도 막아야 되는데. 예, 독일 일단 세력 탈퇴시킬게요. 추방시켜. 네, 이때까지 참 애타게 키워왔는데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구나. 자, 드디어 전차 들어갑니다. 크으, 흑표 들어간다. 흑표 이제 데미지 86. 달려서 하겠구만. 현재 이제 흑표 넣고요. 아, 좋아 좋아. 데미지 427? 그런데 그렇게 높진 않네 데미지가. 아, 이제 좀 알뜰하게 배치해야지. 지금 공군도 배치 덜 했어. 더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기반도 새로 다 짓고 있고 이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밀리긴 하거든 솔직히. 뭐 그렇게 독일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사단만 좀 많은 거니까. 근데 공군은 이거 확실하게 먹고 가야 돼요. 예. 요즘 공군 싸움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독을 쳐야지. 딴 따라단. 뭐야 이거. 자, 공군 이거 다 넣어주고. 내가 아까 추가 배치 어디로 했지? 아, 여기로 됐구나. 공군을 알뜰하게 다 집어넣어주시고. 자동 배치가 이게 편하단 말이야. 이 안쪽도 배치해야 돼요. 외곽
이쪽은. 아, 근데 전설이 넓긴 하네. 이거 엄청 넓네. 허, 전청 길이 봐. 아, 길이가 이게.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덩어리가 이게 너무 크다. 이탈리아가 개입 안 하긴 할 텐데. 막아주려나 이거? 설마 이거 현대식 전차는 하는데 뚫리진 않겠죠? 일단 배치해 봅시다. 독일도 그러면 그만큼 군대 좀 퍼트려야 되니까. 아, 이거 좀 스페인 전선에 군대 빼주고요. 이게 좀 많긴 하네.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싸움. 자식 간 부모의 싸움이구만. 아, 민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밀어버릴까? 아, 또 항공기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전략 폭격기도 그냥 핵쏘기 편하게 다 뿌려놔야겠다. 어, 폭격기도. TAMAMA님 구독 아. 감사합니다. 아, 더 인력이 없네. 시바스님 월드워 이 시뮬레이션 모두 해줘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의 중점이랑 디시전 추가시켜주는 건데 엄청 많아져요. 개쩔어줍니다. 그거 카페에 일단 신청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휴, 잠깐만, 인력이 없네? 뭐지, 갑분싸는? 인력이... 이거 언제 이렇게 시가 말랐지? 어... 지금 딜레이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 근데 렉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데 렉 없으시죠, 다들? 와, 탱크 생산 겁나 빠른데.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탱크 다 넣고 할까? 아, 아니 너무 오래 걸려. 그냥 밀자. 그냥 밀어버리고. 이탈리아가 어차피 우리 동맹이 싸울 거니까 독일군이 다 빠지겠네, 이탈리아 막으려고. 뭐니? 잠깐만, 이런. 이런. 아, 부르봉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또 어디서 빼지? 아야, 그냥 밀자.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 사단 이거 좀 따로 빼고. 야, 임마, 너네 왜 안 와? 아, 정지돼 있구나. 빨리 가, 빨리 가. 에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독일 사단이 한 600 됩니다, 요거. 정당화 들어가지고. 아마 트위치가 좀 더 빠를 거야, 그거. 반응은. 해안 봉쇄 다 돼 있고. 좋아, 완벽해. 이제 밀면 돼, 그냥. 설마. 어, 깜짝이야. 독일, 조선아, 뭐하는 짓이야? 우리 동맹이었잖아. 아... 조선, 제국 계승 중입니다. 아유, 스윈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요즘 심장이 약해가지고. 아, 이거 아울라스 타고 나니까 심장이 좀 안 좋네. 알스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을 이제는 무구해야 돼. 아유, 어쩔 수가 없다. 어, 잠깐만.
이길 수 있지, 얘들아. 이거 지면. 살짝 밀리는 느낌 나는데? 아니. 와, 프랑스 보병 이거 너무 많은데? 아, 죄송할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놀란 겁니다, 이제. 야, 이거 위험한데? 와, 사람 개 많아. 이거 내가 좀. 야, 이거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인력 빨리 더 늘리고. 네덜란드 해안은 저거 대피하겠는데, 지금? 또 많다. 아, 이거 한쪽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쪽 포기할 걸. 아, 여기 좀 욕심이었다, 이거. 아니면 요새를 좀 짓던가 했어야 되는데. 에이. 사단. 지금 48년도인 거를 깜빡했네. 맞아. 지금 48년도지. 아, 일단 뭐 지연전하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초반만 버티고, 그 다음 밀면 되거든요? 인력 늘면, 아, 집 넣을까? 1000대 들어가지. 오케이. 이거는 따로 배치해가지고 수동 조적해야겠다. 폴란드에? 어이, 뭐야? 아니. 군대가 왜 여기 박혀 있어? 어허, 뭐야 이게? 아니, 전선 설정 안 했는데 지나가다 잡혔나? 사람 몇개 잘려 있네요. 여기 뚫려 버렸어. 이게 뭐야? 내 버텨지지 않을까? 못 버티나? 잘하면 버틸 것 같은데. 프랑스 군이 좀 많거든? 근데 쟤네 편제가 뭔지 모르겠어. 편제가 세면. 가스님 포위사는 1948년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끝내기 가능한가요? 언제? 12월에 끝난다고? 아, 시간 제한 있어? 시간 제한 없지 않나? 근데 12월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안 되면 뭐 했어야지 뭐. 방법이 없다. 아이, 그래도 자식 내미한테 핵송이 싫었는데 어쩔 수 없구만. 야. 아, 이탈리아 때문에 이거 전선 늘어났네. 아이씨. 다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얼추 막는 느낌이네. 핵 쏘면 아마 막을 거야, 이게. 그다음부터 내 유리하기 때문에. 됐어. 막아냈어. 공군이 유리한 게참 좋구만. 자, 이것도. 차라? 차라. 핵은 두 방씩. 군대가 다 증발할 수 있게 딱두 발씩 하고. 스페인 전선에서 밀어붙이면 되겠네. 공격 방식은 좀 바꾸고요. 보자, 한번 쭉 가볼까요? 핵 떨어지면 바로 출발한다. 오케이, 그 다음 밀면 돼.
와, 근데 겁나만 내네. 내 이탈리아 입을 호출을 안 했거든. 와, 역시 후반 독일이 다르긴 하네. 야. Dello GER. 알터스 약간 후원 감사합니다. 저 뭔 말이야? 뭐 떨어지알? 떨어지알이 뭐야? 떨어지알? 밀어볼게. 밀리나 이거? 전차 때문에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벨기에에서 시간 버는 동안 내가 스페인에서 치고 올라가고 좀 막히다 싶으면 핵 쏘고. 쥐알? 쥐알? 쥐알이 뭐지? 쥐알? 쥐알? 오케이, 공구 더 넣고. 따라란, 따라란. 와, 독일도 공구 많아? 8,000대 박네. 하루에 한 60대, 70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얼마 못 버티겠구만. 와, 뭐 위에 뚫렸냐? 안 뚫렸지? 오케이, 이탈리아는 뭐 아둥바둥 계속 돌아다니고. 오케이, 뚫었네요. 좋아, 독일이 망해가는구만. 크, 조선국이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전차 6,700대 만 대는 돼야 되는데. 이게 승전국 독일이라서 세긴 합니다. 지금 48년도기도 하고 그 후반이라 가지고 많이 세. 근데 내가 이거를 룩셈부르크로 다 밀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아마 추측을 맨 마지막에, 아 아니다, 그때 룩셈부르크 세계정복 할 때가, 아 추측은 밀고 공사를 밀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일본 밀었고. 맞네, 추측이 좀 빨리 치긴 했네. 그때쯤이면 세지기 전이라서 잘 밀렸나 보네. 근데 군대가 세야 좀 미는 맛이 있지. 아, 버그 걸려서 이게, 아, 버그 때문에 이게 안 떠. 데이터 보고 싶은데. 독일은 아마 지금 한 100만 넘게 갈렸을 텐데. 아, 데이터가 이게 왜 안 뜨지? 데이터 보고 싶은데. 공격은 어택당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격성 끊고 화살표 눌러서 밀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어? 오케이, 여기 허리 잘랐고. 히틀러 좋다가 그냥 말았겠네. 가스님 원수 전선, 아, 히틀 없지? 장군 전선들 다 지우시던데 그거 한 번에 어떻게 지우시나요? 뭐 집단군 선극호. 아, 군단선. 저는 그냥 쓰레기통 누르고 지우는데 클릭 다섯 번 하면 됩니다. 네 번인가? 왜냐면 군단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지우면 자동 다 채워지거든, 전선들이. 그래서 같은 전선 되고 한 다섯 번 탁탁탁 누르면 집단군 선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아, 후원 감사하고요, 토스 약효님. 옛날에는 군단선 저거 안 지웠는데, 근데 지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컨트롤 다 못해서. 이렇게 전선 많고 대규모로 싸울 때는 집단군선 하나만 써야 돼.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멀티에서도 보통 다들 집단구산만 쓰시던 것 같던데. 오케이. 자, 가자. 그냥 밀리는구만. 데미지가 800이야? 좋아, 시바스 장군 잘 크고 있구만. 아, 시바스 원수. 그렇지, 빨리 커야지. 좀 있으면 이거 트라이님 모셔올 수 있거든요? 좀만 있으면 만나겠네 이제. 아, 뱀신이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예, 저번에도 한번 누가 틀었었는데.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배틀필드 1이 8,800원입니다. 키키키의 나. 그리고 주말 방송 예정 없나요? 스팀에서 CG 할인 및 주말 무료 게임 할 수 있던데 주말은 내식 방송 어떠신지. 그니까 내가 레이싱이랑 이거를 저번에 해봤는데 방송 렉이 좀 심해. 지금 배그도 제가 그렇고요. 저번에 그 배그 방송도 내가 렉 되게 심했는데 그냥 참고 한 거거든. 그래서 레이싱이나 뭐 이렇게 배그 FPS 게임들은 아마 투컴 맞추고 나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 배틀필드 1이 8,800원이라고? 내가 그거 뭐 정가 얼마 쓰고 샀지? 배필 1을 되게 비싸주고 샀는데. 8,800원? 할인해서 8,800원? 와, 완전 똥값이네. 야, 배필 처음에 나왔을 때 5만원인가? 한 6만원 하지 않았나? 가격이 에반데. 아, 너무 심한 가격 아니야? 저거는 그냥. 아, 시바스님 뱀씨입니다. 요즘 후원 못해서 조금이라도 해봅니다. 트라이비님 구출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후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후원 감사하고요.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뭐 나셔도 뭐 방송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배필 다음 작품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네. 트레일러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긴 한데. 어, 소리 들리냐? 약간 소리가 작네. 와, 저때 저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가슴 뭉클했겠다. 저게 정부 이제 설립할 때 기념식이죠, 저게 영상이. 아, 그러니까 고민이야. 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유튜브는 렉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채팅 딜레이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채팅 빠른 대신에 그 버퍼, 그 다음 일부의 그 렉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위에 안 꺼져 있네. 하...
자, 이거 전선을 지금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핵을 쏘고 밀고 싶은데 추측 공군이 좀 버티네요. 그래도 귀엽구만. 아장아장 버티네. 아니면 이탈리아 호출해도 되긴 한데 호출할까? 고통 때문에 쇼크 사겠다고. 왜 아 버퍼가 엄청 심해? 다음 방송부터는 저거 딜레이를 걸어야겠네. 유튜브는 트위치 분들은 괜찮죠? 유튜브만 저거 버퍼를 넣어야겠구만. 아 버퍼가 아니고 저거 채팅 딜레이. 아 또 튀어나오는 거 어서. 자 독일이 찌부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찌부가 됐는데. 아 핵 쏘고 싶은데 이거 왜. 야 공군 얘네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만대네? 전투기 7500대 근접 3000대. 와 뭐야 얘네. 아니 어디서 공군이 저렇게 나오냐? 아 이게 진짜 후반 독일이 세긴 해. 공군이 무슨 만대요. 제공군이 앞서긴 하는데 약간 100%는 아니라서. 특히 이 북부 프랑스 여기가 하프리인데. 아 부르면 끝났네요. 아 그게 괜찮은 분들 괜찮은데 렉 있는 분들은 또 렉 심할 거예요. 그게 케바케입니다. 오늘 글쎄 방송 언제까지 하지? 불금이긴 한데. 발가락이 피난다고? 마데카솔 빨리 발라. 마데카솔. 자 이거 밀었고 부르봉 망했으면 뭐 군대 확 빠져서 이제 밀반할걸? 부르봉이 군대가 좀 많았거든? 땡보가? 옛날에 약간 그런 괴담이 있었어. 마데카솔 그 똥꼬이 바르면 막힌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학여행 때 어떤 놈이 마데카솔로 그거 자는 애들 엉덩이에 그거 바르고 도망간 놈이 한 명 있었는데. 와 그놈 진짜 그 악질이더라. 애들 무서워가지고 막 자고 일하는데 뭐 찝찝해. 그래서 보니까 마데카솔 누가 바려놨어. 보통 이제 치약을 이렇게 좀 바르잖아.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미친놈이 마데카솔을 발라놔서 진짜 어린 마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안 당했거든요. 그때 내가 멜빵 그니까 이거 밴드 들어간 바지 있지? 그거 내가 진짜 완전 한 3-4번을 감아가지고 바지 못 내리게 막아놨거든? 근데 나는 못했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 당해가지고. 아 그때 한참 막 미신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 선풍기 틀고 자면 뭐 밤에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맨날 선풍기 시간 맞춰놓고 잤거든 밤에. 자 베를린 먹혔습니다. 네 독일 공병들이 대 조선군에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멀티할 때 7시간 수선정 들어가도 장군선 없는 채로 전선 그어. 저거 후원이 왜 이렇게 많아? 꿀팁 인정. 아 불꽃이 꿀팁 감사하고요. 후원 감사. 네, 그 다음에 SIMBA님 아, 후원 감사하고요. That's double. 7시간은 좀 적다. 세계 정보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멀티 참여하기 전에. 어, 뱀씨 후원 감사하고요. 어, 왜 안 나오지? 아, 노래 좋습니다.
오늘도 국뽕을 가슴에 새기면서 풀샷 보여줘야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네, 뱀씨님. 후원이 갑자기 다삭 겹치네. 확실히 애국가가 전난 듣기 좋은데, 뭔가 음색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좋아. 시바스 아직 좀 덜 컸습니다. 네. 아니 엉덩이 말고 거기 있잖아. 거기 엉덩이 말고 그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틈새, 그 절벽 거기다 발랐다니까. 그 범위 못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아 진짜 그래요? 그 사이코 아니냐 그거? 아니 차라리 치약을 바르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마데카소를. 오케이, 돌 끝났습니다. 아이, 동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윤동수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오늘 맛있고요. 빵빵 터지네요. 여우치 먹이어 플러스. 빵빵 터진다고? 썰입니다, 썰. 그냥 간단한 썰인데, 아, 저도 하도 그 충격적인 썰이라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떠올랐네, 마데카소라니까. 아, 동수님, 후원 정말 감사하고요. 대주주님이라고? 건물주죠, 건물주. 트라이님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러면? 트라이님? 트라이님 보러 가겠습니다. 와, 깔끔. 보자, 추적. 또 다른 민간인. 터키 시바스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하게 우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현대 복장의 차림을 한 남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시바스와 같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지만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트라이님 어느 타이밍이 이게 좀 너무 후반이긴 하네. 이거 트라이님 얻어서 좀 키워보고 싶은데 아니 시간이 이게 완전 게임 끝날 시간이라 트라이님이 활약을 못하겠구만. 좌 트라이 우 시바스 완벽하구만. 야 연합 밀고 추춤이라서. 아 근데 나는 맞아. 제 플레이 스타일이 선보다는 아니다. 이번에 근데 어쩔 수가 없었다. 왕의 기한 찍으면서 이게 세력 가입이 돼가지고 추측이 좀 늦어졌네. 원래 같았으면 소련 밀고 추측을 밀었을 텐데 타이밍이 약간 좀 삑살이 났구만. 좋아, 이제 어디 남았죠? 이탈리아밖에 안 남았지? 우리의 세력 추방. 따라. 자 추방하고요 바로 정답 걸고요. 이탈리아는 트라이님한테 맡겨야겠구만. 빠라빠라빠빠. 아 위에 밀까? 아 이거 밀고 싶긴 한데. 따뜨르 따뜨르 따뜨 공산 40일. 아 240일?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슬로바키아 오케이. 진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 이집트 점령 이벤트도 있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냐. 이거 이집트 보려면 해방시키고 밀어야 될텐데. 벌써 이집트가 자동으로 아프리카한테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먹어버렸지. 12월 19일. 그 다음에 스웨덴 55일 됐고, 여기 밀고 여기 두 개 밀고, 남미는 제외하고 그냥 이쪽만 밀고 마무리할까? 깔끔하게. 아, 로마 함락 이벤트. 오케이. 야, 이탈리아가 선빵 때리네. 아, 이거 뚫려있구나. 요놈 이거 간이 부었어? 여기는 그냥 둘게요. 근데 여기 빠지라고 하고 내륙 그냥 진입하겠습니다, 빠르게. 어? 아니면 전차 지금 넣어도 되지 않나? 아, 8000대밖에 없네. 즐기시게 냅두어라. 따라. 오케이, 핀란드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당 걸고 40일. 공군 투입 다 돼있나? 로마 이벤트 있다고? 로마 이벤트 보기 전에 다 부숴놔야겠구만. 자, 핵폭탄이 투하된 로마.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보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도시가 무차별 파괴의 대상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티콘 시국 또한 파괴되었고. 아이고, 맞네. 잠깐만, 이거 잘못 샀나? 아니, 교황이 이게, 아, 맞다, 바티칸이 있었지. 이거 고려를 못했구만. 아, 맞네, 바티칸이 안에 있는데 내가 핵을 쏴버렸네. 바티칸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 다음에 스웨덴 14일 정도 남았고요. 이탈리아는 좁아가지고 안 뚫리면 그냥 핵 쏘면서 밀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또 이탈리아도 공군이 많아. 그 다음에 스웨덴 업보이 스택 쌓였다고? 그 다음 리투아니아 300일? 좀 기다려야겠네. 와, 이탈리아가 이거 꽤 크게 먹는데 땅을? 근데 저 빼야되나 이거? 야, 이탈리아가 투자를 많이 했네. 본토 안 지키고. 아, 49년. 일단은 1이 떴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해야지. 따따따, 로마 먹었고. 장군 스탯이요? 아니, 근데 전쟁을 지금 얼마 안 했고, 장군을 방금 넣어가지고, 별로 큰 게 없습니다. 네. 이제 뭐 한참 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좀 일개의 장군이죠. 그 얘를 초반부터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따라라 따라라. 에게 그리스도 그냥 한 번에 밀게요.
크리스까지 1 플러스 1으로 에이스 등장. 아 그니까 야 로마 이벤트 안 나왔지 않냐? 아니 이거 핵 쏴가지고 이벤트가 그냥 씹어버렸나? 띠용 뭐죠? 핵 때문에 이벤트가 안 나온 거 같은데? 안 떴지? 시바스 먹힌다고? 이게 우찌된 일이람? 그리스가 아프리카 연방, 이탈리아 아프리카 연방, 얘네 뭉쳤네. 아 맞아 맞아. 연합이 한번 그 로마를 먹었었어. 그 상쾌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어 먹긴 먹었었어. 연합이 봐서 내가 지금 먹어도 안 뜨는 현상일 것 같은데. 됐고 보자.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거 두 개만 밀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 이거 좀 거슬리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여기랑 아 또 막상 끝내라니까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냐 또. 그렇다고 남미를 다 밀기에는 이거 또 한세워 걸리고. 아유 아니야 남미 미는 건 에바야. 너무 귀찮아. 자 스웨덴 끝내고요. 지금 뭐 공장이 몇 개지? 공장이 1300개 민간. 독일이 한 400개 정도 됐나 보네. 현재요? 현재 지금 7-5-2-4에다가 현대전차 하나 넣어서 굴리고 있습니다. 지원 중대는 꽉 차 있고요. 지금 전차 한 대 더 넣어야 되는데 아직 비축분이 좀 적어가지고 넣지 못했습니다. 따라란. 그 다음에 발트 상공 밀고. 방금 여친이랑 깨졌다고? 아니 뭐야 어떻게 깨진 거야? 폰으로 깨졌어? 어 패치된 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랑 중동. 아이 또 저도 또 사라졌네 이거. 솔로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바그다드 그 다음에 이란. 어 이란은 있었네 목표가. 그럼 사우디.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아 요 찐따 요거. 아 저까지 밀어야 되네. 아허. 어허, 어허. 밀고. 뭐, 에스토니아 정당 풀렸나? 11. 잠깐만. 그 다음에 이집트. 아, 전쟁이 정신이 없구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밀어야겠다. 사우디랑 이란이랑 전쟁 걸고요. 전선 치우고
아, 잠깐만. 리턴에 끝났고. 아, 그리스는 쫄다 밀게. 발트 상국 쪽에 사단 있으니까 그거 땡겨버렸는데. 좋았어, 넣고. 오케이, 이쪽 따라 보내고. 아따, 이놈들 그냥 귀찮게 하네, 그냥. 수강 째고 보고 있다고? 야, 수강 째면 어떡해. 수강 째면 안 되지. 어허, 저. 수강을 째면 우짜시라고. 어, 시바스 구했습니다. 시바스 트라이 뭐 다 구했고요. 레냐는 장군 지금 여기 있죠. 어, 쓰고 있고. 이라크 끝났고.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 밀면 되겠고. 아프가 밀면서 뭐 티베트 이쪽까지만 정리하면 판도는 볼만 하겠네요. 어, 여기도 잘 밀고 있고. 오케이, 에스토니아 끝났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윤동수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고 시바스님 불코님이 꿀팁 알려주셨는데 쉬프트 누르고 전선 한번 그어주세요. 유후. 아니 그게 내가 손에 익어서 그래요. 그거 단축키 내는 걸 알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바로 못 써. 손에 안 익어가지고. 근데 단축키를 안 써요. 내가 이거 지금 뭐 사건 결정 연구 이것도 단축키가 다 있는데 이거 안 쓰잖아. 이거 옛날부터 사람들 쓰라는데 손이 불편해 내가 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 거야. 단축키 안 쓰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쓰려면 또 안 돼요.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근데 지금 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손으로 마우스 잡고 있고 한 손은 이거 방향키 잡고 있거든요. 근데 시프트 누르면 내가 또 손을 옮겨야 돼.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어머 뭐야. 어, 그게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꿀팁이긴 한데 어 그거 어 편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게 낫습니다. 어, 리모컨도 있어. 리모컨 됐다 이거 밀고. 야 이거 전쟁 너무 좀 막 벌리나? 이게 지금 내가 전쟁 벌리고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 저는 단축키를 안 쓰기 때문에 뉴비입니다. 야 단축키 쓰는 분들 고인물 아니야? 아 얘네 이거 또 살아서 이거 자꾸 판치네. 40일 이란이 소는 좀 먹고 있고 아일랜드 끝났고. 아 라이베리아 저거 개먼데. 아, 아 넘나 귀찮은 거. 스타를 언제 했다고? 유치원 때부터 했어 스타를? 이야 거의 뭐 영재네 영재야. 유치원 때부터 스타를 했어? 이야.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인물이네 고인물. 오케이 사우디 끝났고. 그 다음 이렇게 돌고 이랑 끝났고. 어? 전쟁 안 걸렸나?
아, 아직 안 걸렸네. 40일. 요거는 라이베리아. 이 밀고 아프가 밀면 아 그리스 이거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계속 튀어나오네. 어 전선 이렇게 전쟁 막 하면 개판됩니다. 근데 빨리 밀려면 이렇게 난전하는 게 시간이 훨씬 빠르긴 하죠. 하나하나 뭐 다 정리하면서 천천히 미는 것보다는 요게 빠르긴 하지. 어디로 갈까요, 사령관님? 전진, 전진. 솔직히 이거 후반 되면 딱 먹은 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어차피 뭐 클릭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쁘더라도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중도 이거 합병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라이베리아 밀리면 되겠죠. 저까지 밀고. 그렇지 라이베리아 이제 왔어. 아 따 진짜 멀고 힘들었다. 땅 먹고 그렇지 땅 먹고 판도 보는 게임이지. 시바스가 잘 안 크는데? 원래는 이거 더 안 밀어도 되는데 그니까 요 아시아 판도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좀 다 밀었습니다 억지로. 보자 이제 여기 티베트 센터만 밀면 되거든? 남미는 저는 뭐 아휴 저는 뭐 너무 시간 낭비라서 패스하고 남미는 판도도 딱히 저쪽은 상관도 없고 이탈리아 렉은 확실히 많이 줄었죠? AI 주니까 영국 밀기 전만 해도 렉 진짜 심했거든요? 완전 그냥 렉이 판을 쳤는데 지금 봐봐 할만하다니까. 와 깔끔 쓰 요 티베트만 제거하면 아주 더 깔끔하겠구만. 빨리 속도 진짜 느렸어. 아마 그 영상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와 게임 끌까 하다가 그래도 영국 미니까 렉이 풀려가지고 다행이었지. 아니야 티베트 아니지 티베트 안 밀면 판도 에바지. 이게 봐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게 거스르지 않습니까? 마치 여드름 같은 느낌으로. 남미는 제하고 이렇게만 보면 깔끔하잖아. 공장 3600개인데 남미까지 밀면 한 4000개 되겠네. 자 네팔 네네네네네팔. 아이슬란드? 인재민이 반갑고요. 아이슬란드 뭐 별로 티 안 나잖아. 색깔 비스무리한데 근데 저 일부러 안 밀었습니다 귀찮아서. 네팔 아 이거 플레이타임 얼마 걸렸지? 생각보다 빨리 된 건가? 남미 때문에 불편하다고? 야 남미 쪽은 안 보면 돼. 빠라빠라. 좋다.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 아니었어. 바티칸보다 좀 빨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금방 끝났네요. 생각보다는. 파나마 불편하다고? 아 완벽. 아니 남미를 보지 말고 여길 봐봐. 여기 이거 어때? 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어 청구 모드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 황실 협의회. 근데 왕의 귀환 루트라. 아 요게 나쁘지 않긴 해. 요 중점의 장점은 이제 약간 다른 나라들을 비동맹주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를 약간 전복시킬 수 있다. 요게 되게 좋은데. 근데 확실히 전쟁을 좀 빡세게 재밌게 하려면 또 고대 한국의 문헌 국뽕 루트로 가는 것도 황제기가 나쁘지 않고요. 공사는 근데 좀 어? 잠깐만 붉은 아메리카? 아 이게 멕시코 건드릴 수 있구나. 미국 먹기 편하게.